안녕하세요. 영어 분석하는 남자 대치동 영쌤입니다. 오늘은 숙명여고 1학년 1학기 기말 2014년 3월 고의모의고사 23번 하고요. 2018년 3월 고의모의고사 28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그럼 일단 단어 한번 보시고요. 단어 나왔죠? 단어 보시면서 해석하겠습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I look into 하니까 내가 나의 딸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래서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고요. I look into 하니까 뭐뭐를 들여다보다 나의 딸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뭐뭐에 관해서. The power of the fatherhood 하니까 부성, 아버지의 정, 뭐 이런 것의 어떤 힘에 관해서 나는 생각합니다. 딸 바보인가 보네요. 그녀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Remind A of B인데 뒤에 of B인데 뒤에 대절이 나왔기 때문에 of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치사, 그러니까 대절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죠.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그거 외에는 뭐죠? 대절 앞에서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of가 사라진 거예요. Remind A of B인데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그랬는데 그냥 me 하고 that 바로 나와서 사형식 문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 have given 나는 쭉 주어 왔다는 거죠. 그녀에게 단지 나의 이름 이상의 것을 주어 왔다라고 나에게 그녀의 얼굴이 이제 일깨워졌다, 상기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ike me 나처럼 이때 like는 전치사고요. 나처럼 그녀는 해저 뭐죠? 플렉리스 하니까 주근깨를 가지고 있다. 주근깨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칭 하니까 쭉 퍼져 있는 어크로스 뭐를 가로질러 그녀의 콧날 콧등이죠 뭐 콧등 콧날을 가로질러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스트레칭 그런 뭘 가지고 있다? 프리클즈 주근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갖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almost like a 밴드에이드, 예, 밴드에이드 알죠? 예. 밴드 바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밴드처럼. 그래서 the skin around her eyes. 그래서 그녀 주변에 있는 피부는 뭐합니까? 형성합니다. 피부가 지금 보세요, 단수죠? 예, 단수입니다. 그래서 펌에 S가 붙어있는데 안 붙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네요. 그래서 눈 주변의 피부는 형성한다, 작고 얇은 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m js 붙여주고, 예, 답이 2번이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라인은 어때요? 그 라인은 match line, mine, 나의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뭐. 눈 옆에 이제 피부에 그 선이니까 주름살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니까 나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렇게 예, 판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when Emily smiles 에밀리가 미소를 지을 때 부사절이죠 나의 엄마는 나에게 말을 합니다 She looks like you 그녀는 너처럼 보인다. Look like 명사죠. 그녀가 너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엄마가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나의 엄마라는 건 누구예요? 이 에밀리라의 할머니가 되겠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자, 그다음에 볼까요? 다른 것들은 인허 그녀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 어때요? 그녀를 수식하고 아 복수니까 하고 리플렉션 나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나의 판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네 나의 반영이다 요 단어 꼭 기억하시고 복수형입니다 그 다음에 I se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거의 명확하게 그녀의 눈에서 보게 됩니다 나 자신 제기 대명사입니다 생략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녀의 눈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나 자신을 보며 그 다음에 the windows. 그녀의 영혼 속에서 창을 봅니다. 그래서 창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Like Me 나처럼 에밀리도 has a drive. 이때는 운전이 아니고 여기서 추진력, 뭐 구동력 이런 뜻이야. 에밀리는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뭐를 구동력을. 어떤 구동력이냐? To succeed.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추진력. 예. 그런 거 의욕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동 해지가 동사원이고요. To succeed 형용사구입니다. 그리고 will try anything. 어떤 거라도 그는 시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o needs to wait for instruction? 누가 필요한가요? 기다릴 필요가 뭐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누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얘네가 굉장히 뭐 호전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라고.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누가 꼭 기다릴 필요가 있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녀는 used to tell herself. 그녀 자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곤 했고요. as 앞에 잘라줘야 되고 뭐뭐 할 때겠죠. 그 여자가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to do high bar 하니까 철봉을 하려고 애를 쓸때 어디서 체육 시간에서 이렇게 애를 쓸때 more than once 한번 이상 she failed 그녀는 쓰러졌고 그러니까 실패했고 철봉할 때 또한 한번 이상 그녀는 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적극성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녀에 대한 어떤 부성애 예, 그죠? 딸바보 아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 그 다음 거 보시면 28번입니다. 이건 2018년 이제 고2 3월 28번이고요. 자, 볼까요? 다음 글에 미치는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지 어법상으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변형되니까 좀 주변에 이게 좀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꼭이 문제가 뭐 해답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내겠다는 건데 단어 보시고요. 오늘도 일지라도 양보라고 그러고 이건 논리적 모순이죠. 스포츠 영향학. 스포츠 영향이 페어리 꽤 새로운 어떤 뭐죠? 학문적인 어떤 디스플린 하니까 여기서 학문의 분야겠죠. 밑에 써 있습니다. 학문의 분야. 학문의 새로운 학문의 분야일지라도 예, 스포츠 영향이 되어 해석하지 않고 have always been recommendation. 그러니까 항상 어떤 권고가 있어 왔다. 충고가 있어 왔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쓰여진 거고요. 이게 이제 동사고 have always been이 동사고요. 그다음에 주어는 recommendation이고요. 이건 좀 지시가 또는 아니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제 권고사항이 지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운동선수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which 워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에 관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냐 하니까 음식에 관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대서부터 가로로 묶어주고 어떻게 퍼포먼스까지 그래서 인핸스하면 높이다예요. 그래서 높일 수 있는 음식 그래서 대세서 푸드로 화살표 치고 그래서 뭐를 운동 수행 능력 그러니까 운동의 수행 능력을 그러니까 운동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식에 관하여 운동 선수들에게 만들어진 어떤 권고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한 고대 그리스 운동 선수는 is reported 보도되어졌다. 뭐 했던 것으로 to have eaten dry pig. 그러니까 말른 무화과를 먹었던 것으로 보도되어져 왔습니다. 뭐 하는데 자기의 어떤 컨디션 경기 트레이닝하면 훈련인데 여기서는 뭐 경기의 컨디션이죠. 컨디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한 것으로 말른 무화과를 썼던 것으로 현재 보도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 이제 보도된 거라서 이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 be reported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듯이 seem, appear, be likely, be certain, be said, be known, be so to, be believed, be reported에서 이 심지어 됐 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it that 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될 거냐? 그러면 이게
요렇게 it is reported 앞에가 is reported입니다. that 그다음에 one ancient Greek athlete 그다음에 ate 요 ate 때문에 이렇게 문장 바꿔 쓸수 있는 거 주의하시는 거예요. 과거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보도된 거니까 요거 시제를 좀 맞춰주고 꼭 기억해 두시고 앞에는 is reported인데 뒤에는 ate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라 또 해석하지 않죠?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냐? 동격이겠죠. 왜냐면 리포트는 추상명사고 뒤에 대절인데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마라톤 러너들 인도 1908년 올림픽에서 러너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셨대. 뭘 마셨다? 꼬냑을 마셨대. 어우 프랑스 술이죠. 꼬냑을 마셨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있다. 요새 보도가 있은 거고 옛날에 마셨던 것이. 그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performance. 운동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겠죠. 목적 부사구로 보시면 되겠고. The teenage learning phenomenon. 이때 phenomenon 여기서는 특이하게 쓰인 겁니다. 원래 phenomenon 하면 현상이에요. 현상이 대부분 쓰이고, 이거의 복수형은 좀 특이하게 ON을 A를 바꿔서 phenomena 이렇게 쓰거든요. phenomena 쓰는데 복수형인데, 여기서는 phenomenon 그러면 이게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그래서 10대 달리기 천재 메리 데커 옛날에 이거 이 사람 그 뭐지 경기하는 영상 88 올림픽을 때그 전에 한번 이거 특집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메리 데커를 제가 어렸을 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데커 그래서 10대 달리기 천재 메리 데커 이때 피나미는 조심하시고 이 뜻이 주어졌어요. 또 밑에 피나미는 천재. 원래 이게 복수형 하면 아니 원래 현상 그러면 복수형은 피나미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ON을 A로. 그래서 메리 데크가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메리 데크가 동격이고 놀라게 했다. 뭐를 스포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포츠 계를. In 1970년대. 왜는 관계부사죠. 앞에 연도가 나왔고 관계부사니까 in 뭐 위치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보고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데디아를 그녀는 먹었다. 플레이트 오브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었다. 스파게티 루들. 그 다음에 전날 밤에 더 나이트 비포 레이스 전날 밤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치 프랙티스 이런 관행들 아시죠? 아까 꼬냑 먹은 거 스파게티 구운 거 여러 가지 관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행들이 maybe suggested 제시되어졌을는지 모른다. 운동 선수들에게 또는 그래서 제한되어졌을런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실제. 왜냐면 지금 다그 사람들이 우승하거나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실제 또는 인식되어진 어떤 혜택, 이익이죠. 이익 때문에. By individual. 개인들에 의해서. 그런 거죠.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요로는 because, 여기 있죠.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또 좋은 뜻일 때는 Thanks to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의해서 그럼 어떤 개인들이냐? 그러면 이제 베네피트 이제 이건 2점이고 어떤 개인들이냐면 스포츠까지 그들의 스포츠에서 뛰어났던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승한 사람이 뭐 했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막 따라하는 거잖아. 따라쟁이들. 오케이? 그렇게 개인들에 의해서 어떤 이익, 실제적이고 인식되어진, 그러니까 그저 사람 우승했어,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어진 이 혜택, 그러니까 이 이익이죠. 이익 때문에 운동 선수들에게 한번 그러한 어떤 관행들이 한번 너도 쟤처럼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제한되어질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죠. 분명히 그래서 some of these practice 이러한 관행의 일부는 some of죠, 부분사죠. some of 뭐 part of the majority of 이런 부분사들은 항상 these practice 그 부분사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동사를 결정합니다. these practice 나왔죠? 복수죠. 그다음 search as는 이렇게 아까 그거 한번 수식해주고 이제 search as 이제 나오겠죠? search as부터 어디까지? 마라톤까지 나오면 the practice가 이제 R을 받는 거죠. 그 맞죠?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search as 뭐뭐와 같은 그리고 듀어링은 특정 기간 마라톤 기간 동안 알코올을 마시는 것 같은 이러한 관행들의 일부는 로런 거더 이상 뭐 한다? 아, recommended. 권고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권고되지 않습니다. 수동이고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안 나온 건더 practice s가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래서 로런 거더 이상 못 만다. not but others.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또 이게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놨죠. 왜냐하면
보실까요? 서치서부터 어디까지 컴피티션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돼. 삽입이 너무 길다. 서치의 삽입이 너무 길어. 예를 들어서 하이 카보하이드레이드 하니까 탄수화물의 식사 뭐 하기 전날 밤에, 그래서 경기 전날 밤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어떤 식사와 같은 다른 것들은, 예, 그게 뭐 밥심으로 달린다? 뭐 그런 지구력 때문에 그런가 봐요. Has to do. 참아왔다, 견뎌냈다. 뭐를? 시간의 어떤 테스트를, 그러니까 세월의 어떤 테스트들을 다 견뎌냈다니까, 세월의 검증을 견뎌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섰다 그러지 말고, 참다, 견디다. 견디다 뜻입니다. 그런데, others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has 쓰면 돼야 안 돼요? has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써야 돼요? have, to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항상 학원이나 어디는 참고서는 학생에게 힌트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될수 있으면 많이 노출해서. 그렇지만 수능이나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는 될수 있으면 힌트를 뭐죠? 숨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삽입을 넣고 항상 텀을 줘서 눈에 헷갈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럴 때는 이제 삽입 있는 부분들은 가로로 묶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니까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4년 고2 3월 23번하고 2018년 고2 3월 28번 이렇게 숙명여고 1학년 기말시험 이제 대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